아, 나 이런 드레스 너무 좋아. 웬일이야, 어디야. 이게 그 보양식인 거예요?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요? 그럴 리가 없지, 이 형 자식인데. 아, 맛있겠다. 예, 아, 이런 거. 야, 이 빵은 늘 먹는 거고. 예뻐. 이제 본 내용으로 갑시다. 네. 뭐야? 뭐야? 7, 8월에만 먹을 수 있는 아주 보양식을 먹을게요. 이제 메인이 나옵니다. 이 집 여기까지 온 이유를. 궁금하다, 궁금하다. 선생님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갖고 왔습니다. 어, 드디어? 나온다. 왔어, 왔어. 오, 아니, 뭐야? 뭐예요? 뭐예요? 어. 이거 하나면 돼. 네. 오, 맛있겠다. 뭔데? 백숙 이런 게 아닌가 봐. 근데 뭐 아침부터 뭐 삼계탕 좋아. 장어 너무 좋아. 소고기도 너무 좋아. 그런데 받을 힘이 없는데 그걸 받냐고. 어떤 좋은 걸 먹어도 잘 소화시키고 내가 에너지로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몸을 만들자고. 빵집에서 보양식? 어, 그니까. 빵으로 즐기는 보양식? 이거 하나만 돼. 뭐야? 뭐예요? 예. 초당 옥수수. 초당 옥수수. 뭐야? 뭐예요? 아, 초당 옥수수. 초당. 초당. 우와! 초당. 야, 이거 완전 초당.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 초당 옥수수로 스프를 많이 안 하거든요. 아, 예. 한 두 달 나오거든요, 초당 옥수수가. 아, 딱 여름에 7, 8월만. 딱 여름에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샐러드같이 생으로 먹는 옥수수거든요. 이걸 스프를 했는데 이 스프가 살아있어. 와. 스프를 했는데 아이고. 다 갈았는데. 원래 식감이 있잖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여기 너무 맛있겠다. 일단 온도부터 그러니까 찜질방 온도예요. 아랫배까지 따다다다 단계 쫙 들어가. 그 다음에 어떤 차가운 걸 넣어도 어떤 보양식을 넣어도 에너지를 다 받는 거죠. 그리고 배탈이 안 나는 거지. 아 좋다. 아아 그리고 여름 냄새가 배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여름 냄새가. 아 너무 부드러워. 이곳에 설탕 넣나요? 초당 자체가 안 넣어도 자체가 다. 되게 다 안 넣어. 아, 설탕 스텝이 안 넣어도 돼. 아,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기재. 야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맛이 안 난다니까. 그 자연한 단달아. 초당 옥수수는 위 병이 안 나잖아요. 천천히 이쁘게 나도 먹어야 되겠다. 뭐? 시작하면 그게 안 돼. 너무 맛있어. 잊어버려. 아랫배까지 뜨뜻하다. 아 진짜 뜨겁네요. 넣으니까 속이 딱. 근데 이제 배앓이를 안 하겠다. 소화도 잘 되겠네요. 아침에 딱이지. 아 이거 아침에 먹으면 진짜 와 최고. 보양식의 책받침. 이러고 나서 삼계탕, 소고기, 장어 먹으면 쪽쪽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지대로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올 여름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 맛있지? 와 시원하다. 아 와 이게 수저로 먹는 거 봐. 이게 맛있거든. 잘 먹는다. 나는 이 뼈까지 다 먹거든. 다 어디 갔어? 숙 빠졌어. 어머. 저는 지금 삼계탕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닭 먹고 막 고기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아랫배가 딱 차 있어서 괜찮아. 솜씨에 땀 나는 거 봐. 네. 송기장 장어 먹을 때 땀 나지? 그렇죠. 땀 나죠. 삼계탕 푹 간 거. 응? 땀 나 안 나? 아 엄청 납니다. 땀 나 엄청 납니다. 지금 봐봐. 옥수수 숲 하나 먹었는데 땀 나는 거 봐. 이 약간 보약 같습니다. 약이다 약. 오전에 하는 보양식. 속으로 싹 내려갈 때 제 몸속이 따뜻해지면서 약간 진짜 보양하는 느낌? 보양식을 제대로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아아를 먹어도 돼. 네. 송시장, 이거는 사실은 위치를 약간 바꿔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 위치를요? 그럼. 반 남겨가지고 또 이동하면서 볼 것들이 많아서.